KB 바둑리그 인터리그 6라운드 1경기 킥스의 박진 서울 구단과 원익의 김채영 7단의 바둑입니다. 사실 이 바둑 조금 지나서 약간 망설였었는데요. 김채영 7단의 KB 바둑리그, 그러니까 퓨처스 리그 말고 KB 바둑리그의 데뷔작입니다. 그 데뷔작에서 멋진 홈런을 쳤는데요. 바둑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훌륭해서 꼭 소개하고 싶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채영 7단의 흑번이에요. 초반에는 이 정도, 이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 3-3의 직캔스 독특한데요. 이런 거는 그냥 취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입구자를 이렇게 두고 나오니까 이한 점이 그냥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일단 손을 빼서 다른 실리를 치유하고 큰 곳을 둔 다음에 정석이니까 여기까지 정석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공을 왔더니 일단 한칸 뛰었죠. 그리고 얘도 뛰어나오니까 곧바로 움직여왔습니다. 즉 여기서 한칸뛴 돌이 생기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 백은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비슷하고요. 젖히고 끊으면 이렇게 이제 단수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수치고 늘었을 때 백은 여기를 밀고 나오는 게 정세예요. 아, 그래야지 이제 좀 위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어차피 여기를 잇고 이런 식으로 지금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좀 힘드니까 그 밀고 나와야 되는데 꼬부린 거는 이 돌들을 그 수를 갖다가 좀 줄이겠다. 이런 압박 때문에 둔 거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였는데 흑이 여기를 꼬부린 수로는 요거 나와야 되거든요. 백이 꼬부렸기 때문에 흑도 나와서 이거를 두면 이렇게 둬서 버리고 둬도 돼요. 이 바깥에 세력만 쌓으면은 지금 백은 이 좌변에 큰 세력을 쌓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깨지면은 요두점 잡고 오히려 백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꼬부렸기 때문에 백도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젖혀서 싸우면은 괜찮아요. 이걸 끊을 때 여기 빠져놓으면 양쪽을 보는 게 있어서 백이 최소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흑도 이렇게 입구자로 둬서 수를 늘리는데 여기를 늘어놓으면은 여기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 한칸 뛰고 그러면 여기 끼우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기를 젖히면 쌍례 쓰고 그때 여기 붙이게 되는데 그때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 붙이면은 이제 백도 여기 붙여서 수상자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백이 흑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쪽 오른쪽이 흑이 세력이 좋죠. 그래서 요게 선수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받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 거의 5대 5인데 요걸 젖혔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좋지 나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빈삼각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우그러졌죠. 여기서부터는 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니까는 흑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2교환까지 있으니까 흑이 더 좋죠. 그래서 끊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 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데 사실 흑이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거를 빠져서 뒀으면은 이 오른쪽으로 넘는 거하고 이쪽을 압박하는 게 있어서 흑이 훨씬 더 좋은데 김채영 선수는 좌변만 이렇게 살아놓으면 충분하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도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수는 생기는데 이 돌이 살아가더라도 양쪽을 다 살고 그러니까 이 돌은 살아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 돌이 움직이면은 흑이 나빠요. 그러니까 흑도 이걸 살지는 못하고 다른 데를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뒀죠. 요렇게 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돼도 단수 치면 잡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언제든지 흑은 이 자리에 두는 게 선수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 싸움이 흑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둬서 넘는 거를 보게 되니까 흑이 약간 기분 좋은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 돌은 그러니까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고 딴 데를 먼저 뒀습니다. 자, 여기에서 못 넘어 이렇게 치받아 놓으면은 바둑이 5대 5예요. 이거를 안 두고 우상기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단수 쳤을 때에도 지금은 좀 바둑이 많이 돋고
백은 핏감이 있거든요. 이런데 먹여친다든지 이런 핏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패싸움을 하는 게더 낫습니다. 실전은 그냥 이어주고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서 흑이 약간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바둑은 전체적으로 김채영 칠단이 무너질 듯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앞서가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흑이 약간 앞서는데 그렇다고 김채영 칠단이 물러서는 바둑을 두지 않고 타이트하게 둬요. 이런 데서도 아주 멋진 수가 나오는데 여기 두고요. 요 자리가 이제 아까 치받은 것처럼 요두 점을 잡아놓으려고 둔 굉장히 큰 곳이긴 한데요. 여기를 끄는 수가 아주 김채영 칠단이 수를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정수예요. 인공지능은 처음에 못 봅니다. 카타고 제 컴퓨터에서는 이 수를 한참 있다 봐요. 한참 있다. 처음에는 실전처럼 이렇게 느는 거를 블루스팟이라고 하는데 요건 좀 손해고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요거 하나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우변 지키고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바둑이 거의 5대5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단수를 쳤으면 5대5입니다. 근데 아까 인공지능 카타고도 느는 거를 블루스팟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못 봐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야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데 김채영 칠단은 여기를 끊을 때부터 요거 둘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힙니다. 이 수를 딱 두니까 갑자기 그 백의 승률이 쭉 떨어집니다. 이 수가 얼마나 이게 훌륭한 수냐면요. 요렇게 뒀는데 사실 이렇게 후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끊는 게 있어요. 요걸 선수하고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지금 요돌이 두 수, 요돌이 세 수니까 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걸 단수를 쳐서 세 수를 만들어갖고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선수죠. 요게 선수가 된 다음에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기 양단수니까 이렇게 실전처럼 이어야 되는데 딱 그러니까 패예요. 그런데 패감도 여기 또 있죠. 그래갖고 백이 딱 걸렸어요. 박진 서울 구단이 이 장면에서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따고 요 패감 이건 받아야죠. 그리고 따내고 패를 따내니까 박진 서울 구단이 여기를 패감으로 썼는데 사실 이거 안 받고 이거 따내고요. 요거 둘때 이렇게 되고 이을 때 이쪽을 젖혀서 여기 다 끊어졌잖아요. 요돌이 죽었어도 여길 젖혀서 이 백을 공격하면서 이쪽을 다 상대를 다 흙집으로 만들면은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물론 실전도 괜찮아요. 받아주고 패를 딸때 이렇게 패감을 쓴 거는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백은 이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요걸 받으면은 따내고 패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솔 구단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패를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변을 뒀거든요. 이게 괜찮은 수예요. 이때도 흑은 여기 패를 다시 따는 게 아니라 귀를 이렇게 지켜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요. 이거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백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패싸움을 들어가려면은 이런 사전 작업을 하고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따내고 요런 걸 쓰는 건데 흑은 지금 이거 따내도 좋고요. 이걸 받아주고 이걸 할때 여기를 가이스에서 상변을 다 집으로 만들어서 이쪽 약하게 만들고 이을 때 이렇게 보강해도 좋아요. 어느 쪽을 두든 크게 한세집반 정도 좋습니다. 여기 일로 지켰으면. 근데 실제는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끼웠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수죠. 여기를 갑자기 왜 듭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를 끼우니까 반발하고요. 이거 좀 움직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에 막았는데 이때 백이걸 따버려서 깔끔하게 해놨으면 바둑은 다시 5대5가 됐어요. 근데 요렇게 둔 거는 좀 뒷맛이 남아서 좀 찝찝해갖고 아직 흙이 조금 좋은데 이 패를 따내고 여기 패감 쓴 걸로 이렇게 우변을 뒀으면은 다시 5대5입니다. 그러니까 흑도 이 패를 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한 점을 압박해야 돼요. 요 다섯 여섯 점 이게 7점인가요?
107점 잡는 거하고 패하는 거를 맞보기로 생각하고 여기는 지금 굳이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102 패를 해서 하면 이걸 따버리면 되니까. 여기가 그렇게 큰데 여기를 안 두고 아 요걸 패를 따내니까 102 또 2수도 그냥 무변이 큰데 저기를 또 받아주고 서로 간에 이게 약간 가장 큰 것을 못 찾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속기 시합에서 아 인공지능만큼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감각적으로 두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패를 해소해서 흙이 조금 아주 조금 좋은 그런 상황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서 이 우변 싸움에서 요한 점의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다시 승부바둑이 됐는데요. 이렇게 두고 움직여 나올 때이 끄는 수가 또 김채영 칠 때에 얼마나 강인하게 두는가를 알수 있는 장면인데 결국 여기를 따내서 이렇게 두니까 다시 이 백돌이 끊겼습니다.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나 싶은 상황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고 빠져서 요거는 이쪽 수상점 관계 때문에 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기를 빠지고 단수쳐서 일단은 수는 안 나지만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놓이면은 막는 게 선수가 되죠. 요 잡는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씌워 왔는데 여기를 붙이고요. 두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의 싸움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박진설 구단이 좋아지는 장면도 나와요. 여기 두고 저 치고 끊고 싸우는데 이렇게 쭉 밀고 나가다가 입구자를 든 수가 큰 실수거든요. 지금 흙이 요렇게 지켜서 이 돌을 살려놨으면은 백이 사는 과정에서 흙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여기는 뭐 이런 백점까지 다 구사해야 됩니다. 이런 백점 구사하고 흙이 살때 여기도 백점을 이렇게 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밀고 나오는 거는 안 됩니다. 먼저 잡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요런 식으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거 찌르고요. 요렇게 빠지면 요거 사는 과정, 요렇게 사는 거는 조금 억울하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흙이 조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거를 백도 잘 읽고 여기를 갖다가 뭐 여기를 먹여친다든지 이걸 빠졌을 때 아니면 14로 애초부터 이쪽으로 여기는 내버려 두고 이쪽부터 공략하는 요 대마하고 끊어버린 그 싸우는 그런 작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든 흙이 불리하진 않아요. 흙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여기를 지켰으면요. 근데 실전은 그걸 안 두고 여기를 두는 바람에 백이 좋아질 찬스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으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를 이으면 그 다른 데를 두는 거 이렇게 씌워갖고 요돌이 잡힙니다. 여기를 나와도 끊을 때 여기를 받아요. 여기 끊기면 그 당장 환경이니까. 근데 요거를 나와서 이렇게 끊어도 요게 4수거든요. 요게 3수잖아요. 흙이 먼저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흙이. 그러면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걸 찌르면 받고요. 여기를 두면 또 받아야죠. 그때 여기를 띄고 들어올 때 여기를 받고 여기를 떼고 이쪽을 이어요. 수가 100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꼬부려서 수상전 직접 하면은 이게 지니까 움직이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난해한 게 여기를 뛰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둘때 젖히는데 이걸 단수치면 이어서 수상전에서 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안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걸 먹여치고 이걸 또 먹여치고 그리고서는 이쪽 이제 수가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102이면 여기를 두고 수상전 같은 거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100은 요거 하나 늘어놓고요. 이것도 하나 해놓고 이득을 다 봐놓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를 들어가요. 이걸 막으면 이렇게 바로 패싸움을 합니다. 이 흙이 패감이 별로 없어요. 백은 이쪽에 패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싫으면 여기서 하나 은수를 물어봐요. 받으면 그 여기 조여 들어가면은 촉촉수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 입고 백도 요쪽을 두고 이렇게 둬서 충분히 이득을 보는 거죠. 이걸 이어주면은 여기를 연결하고 요거 살때 오른쪽을 괴롭히는 게 있죠. 이쪽을 이쪽 흑대마를. 그러면은 흑도 요거를 못 입고 이거를 따고 살아야 되는데 백이 요렇게 요거 따는 거하고 여기 넘어가는 거를 맞보기로 살고 끝내기 이쪽을 하면은 이거는 백이 이겼습니다. 이겼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40수를 제가 나와본 거거든요. 인공지능 40수를 사람이 초읽기 속에서 20초, 짧은 시간 내에서 어떻게 수읽기를 합니까? 이거 말고도 중간에 다른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박재설 구단이 이수를 못 봐요. 이수를 못 보고 그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 이게 거의 패착 같습니다. 여기를 이어놨으면은 거의 이기는 건데 여기다 뒀는 순간에 거의 졌어요. 여기서도 흙이 여기를 사실은 이렇게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걸 받을 때 끊으면 뭐 여기를 싸우자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런 데 두고 싸우자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를 두고 요거 끊어놓으면 여기 끊는 것도 있죠. 요거 끊어놓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받는다. 그럼 이게 선수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백이 안 돼요. 그래서 백도 이런 거를 둘 틈은 없고요. 이쪽으로 와서 싸우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또좀 신경 쓰이는 게 있고 또 여기로 움직이면은 이 백대마 전체도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이것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게 많기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바둑이 이쪽 우변 싸움은 아 진짜 이거는 아무리 프로 기사라도 시간을 한몇 시간을 주면 모를까. 인공지능처럼 수익기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김채영, 박진솔 둘다 실수가 많아요. 이거는 프로기사들의 실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못 두고 김채영 선수도 이렇게 찔렀는데 여기가 이거를 이을 마지막 찬스예요. 요거를 이었으면 지금도 백이 이겼습니다. 흑이 실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이으면 요걸 넘어야 돼요. 넘으면 여기를 씌워요. 그럼 찔러서 이렇게 되면은 그 흙이 백을 끊었지만 수가 많잖아요. 백은 여기가. 그리고 이쪽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를 넣는데 그때 그 흙이 백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놓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쪽을 잡지만 이 상변 백대마를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먼저 도갖고 공격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백이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이쪽은 패로, 따님 빅으로 남겨놓고 이쪽부터 수습을 이렇게 해요. 여기를 지켜서 수습을 하면은 여기 찌르고 요렇게 되면 요거는 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떠냐? 이거는, 백이 좀 이겼어요. 여기 끝내기도 좀 크고 한 2집 반 정도 백이. 이거를 놓쳐요. 이 수를 마지막 찬스. 아까 이제 패착 뭐 이런 얘기했었지만은 이수또한 번씩 계속해서 백의 패착 나왔다, 흑의 패착 나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수를 놓치고 여기를 받았거든요. 여기를 잊지 않고 실전에 이렇게 우변을 막은 수가 마지막 패착 같은 수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이 뒤에도 약간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잘안 돼요. 여기를 막으면 이제 흙이 우변을 살고요. 그리고 여기를 잇고 여기를 찔렀을 때 인공지능은 여기를 이어주지 말고 요거를 하나 교환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밀고 들어가고 여기를 둬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껴붙여 놓고 이걸 단수를 치고 여기를 또 넘으면 먹여쳐 놓고 이제 두는 건데 요런 걸 두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 일부 사는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잘 버티면. 근데 그렇게 해도 바둑은 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번 그래도 더 버틸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솔 구단은 일단은 여기를 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이 귀가 딱 살아버리니까는 이 백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얼핏 보기엔 이 석점도 약해서 또 이쪽도 좀 뭔가 흙도 약해서 백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요. 받았죠? 그리고 여기도 선수에서 다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선수를 했는데 이 패싸움은 뭐 사실 의미도 별로 없고요. 살았으니까. 이쪽에 흑대마도 뭐잘안 됩니다. 이쪽 꼬부려도 이렇게 밀고 들어와도 꼬부리면 사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붙였는데 늘고요. 밀고 나올 때 여기 꼬부려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그럼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에 위를 두니까 이 흑대만 살아갔어요.
그럼 이쪽을 뭔가 선수에서 이 흑도를 잡자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입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횟감이 없죠. 입회 말고는 사실 버틸 게 없거든요. 입회를 해서 따내고 나중에 요거 잡히는 그런 게 남죠. 다운데 여기도 뭐 이거 잡힌 다음에 또 여기도 또 수거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서 이거 말고는 잘안 되는데, 패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요거 이렇게 두다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뒀잖아요. 근데 이렇게 씌우고 나니까는 안 돼요. 그러니까 2패 말고는 승부가 없는데, 횟감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김채영 선수가 이제 패도 못해 여기까지 보강을 해버렸거든요. 그 순간에 끝났죠. 백이 이쪽을 조금 뭐 압박하는 게 있지만 귀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렇게 하고 살고 여러 가지 이제 박진설구단이 마지막으로 수단을 부려보지만 나갈 데가 없죠. 완전히 그 바깥의 포위망이 그 도화줄같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출 못하고 이 거대한 백대마가 다 잡히고 승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보면, 물론 이제 중간에 박진설구단이 아주 잘 떴으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슬기처럼 하면은 거의 이기는 수순이 한두 번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김채영 선수가 굉장히 잘 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박진설 선수가 최근에 좀 컨디션이 나쁘다고는 해도 랭킹이 20몇입니다. 김채영 선수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KB리그 데뷔전에서 멋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바둑은 김채영 선수로서는 상당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바둑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난 바둑이지만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바둑을 꼭 소개합니다. 김채영 선수의 인생 바둑이 됐을지도 모르는 기억에 남는 멋진 바둑 소개를 하게 돼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